도로는 만들어지겠지, 언젠가는. 근데 시기상 도로 그러면은 김건희 이렇게 사람들한테 각인이 됐잖아.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안고 도로 공사 사업을 할 수가 없지. 그걸로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러면은 총선을 어떻게 치르느냐. 거기에 영향을 안 미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할 거고, 총선에서 이기지는 못하겠지만, 아무튼 간에 어느 정도 잠재우고 정권이 안정되면 또 밀어붙이려고 할지도 모르지. 근데 그걸 자기네들이, 상황을 보아하니 그렇게 정권이 오래갈 것 같지 않다. 총선에서 밀려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면 싹 팔아치우고 도망갈 거지. 근데 지금도 이렇게 원희룡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크게 띄워줬기 때문에 지금도 믿지는 장사 아니야. 말하자면은 광고 술이 대단한 거지. 광고 잘한 거지. 그러면은 그 동네가 지금 막 불붙었겠지. 그게 안 그러겠어. 우리나라 사람들 조금만 소문만 나도 뭐 난린데. 천공은 거기에 땅이 없겠어. 그거 이미 상황을 알고 있으면은 이 사람 저 사람 뭐별 이름으로 다 사놨겠지. 그러면 강서면으로 위로 놔도 이미 땅값이 다 오르고 아래로 놔도 땅값은 다 오르는 거야. 거기서 거기가 뭐 그렇게 멀다고. 어느 쪽으로 하나만 놔도 일단 그 지역, 그 주변은 다 개발을 하게 돼 있구나.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일단은 사고 본다고. 어느 쪽으로 놔더라도. 50%, 50%인데 그거를 기가 막히게 지금 부동산 투기 붐을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김건희가 이런 일 터졌는데도 해외에서 명품이나 사고 돌아다닌다. 재산이 그렇게 오르고 막 뜨고 있는데 그럼 명품 정도, 뭐 내가 이런다고 너네들은 뭐나 어떻게 할수 있어? 한번 해봐. 이러는 거잖아. 실세는 난데? 지금 세상 돈이 다 자기 돈이지. 자기 돈, 국가 돈, 옆집 돈, 그 사람이 그런 거 생각해? 이 세상 거는 다 자기인데 지금 나는 이 세상을 다 가졌단데. 그게 국민 세금인지 무슨 집한 돈인지 이런 거 아무것도 상관없어. 돈은 돈이야. 그냥 일단 쓸수 있으면 되는 거야. 김건희의 사고방식을 아직 모르는구나. 일단 자기가 정권 잡았고, 그러면 뭐를 해도, 자기가 무슨 짓을 어떻게 해도, 이거는 다 커버가 된다. 대통령을 부인이 돼가지고 그런 자유도 못 누리면, 그거 못하러 거기까지 올라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래서 뭐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정도가 아니라고. 최면에 걸렸어, 뇌가. 자기가 지금 뭐 이멜다 저리 가고 세상에 자기 같은 권력을 누리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지금 경호원들 거느리고 여두목 행세를 해가면서 일단은 여두목이 돼야지 여왕도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는 거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자기가 뭐가 있어가지고 여왕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남자들 저런 남자들 다 호령이 되면서 끌고 다닐 수 있는 그 여두목의 위상을 다 보이는 거야. 어디 가서든지 무슨 짓을 하도 해놓고 나면 너희들 그거 처리해, 정리해. 왜 이렇게 시끄러? 시끄럽게 하려면은 이왕 붐을 일으켜. 그럼 땅값 올라가. 원희룡 데려다가 별의별 짓이 다 하고 있겠지. 그러면 그 사람은 손해볼 거 하나도 없는 거야. 김건희로서는 어떤 것이 되더라도. 아무튼 자기는 유명해지면 되는 거거든. 이미 더러운 거는, 소문이 난 거는 이미 났는데, 그 위에 뭐가 더 더럽겠냐고.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거는 자기 파워를 과시하는 거거든. 지금부터 나는 모든 소문은 더러운 거를 오히려 씻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할 거라. 아니면은, 그건 너희들 더럽게 생각해? 그거라도 너희들 할수 있는 능력 있어? 이런 거잖아. 그러면, 그거 부러워하는 사람들 안 생기리란 법 없어. 젊은 사람들, 머리 뻥 뚫린 사람들, 아주 야망의 악마에 홀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야, 저게 되네? 국민들이 저렇게 이런 거를 다 당하네? 우리도 좀 한번 해먹자. 이 동네, 저 동네에서 사기꾼 다 들고 일어나는 거야. 전성시대를 맞는 거야. 사기꾼 전성시대를 김건희가 만들고 있다. 그것도,
아주 범법을 제대로 전 검찰총장의 비호를 받으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누리면서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지. 범법을. 그러니까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내가 한번 보여줄게. 이거야. 범법 비리의 끝판을 한번 보여줄게. 너희들 한번 구경 잘해봐. 이러고서는 지금 신나게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거지. 세계를 누비니까 진짜 더 크게 남의 언론에도 나오고 이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신이 났어. 자기가 스타덤에 오른다고 착각하는 거지. 그렇게 오른 스타덤 죗값이 나중에 갚으려면 얼마나 큰데. 일단은 올라가고 보자. 그런 거야. 그 사람은 저지르고 보는 사람이니까. 한번 사는 인생인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못할 게뭐 있어. 이거잖아. 그 정도 배포로 여기까지 올라왔잖아. 적응을 하면 안 되지. 적응이 안 돼야지 마땅한 거지. 뭐 적응하려고 그래? 그렇지. 정말 이해 안 가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사거리 삼는 거잖아. 가십거리 삼는 거잖아. 이게 도대체가 사람이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류의 그 상식으로는 용납이 안 되는데 그걸 저 꼭대기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있으니까 분통 터지지 국민들이. 그거를 노리는 거야, 이 사람은. 국민들 합병 걸리게 하면서 자기는 야 그러지 그러면서 하는 거라고. 그게 재미야, 자기 사는 재미. 개사가 보일 때 그때부터 알아봤잖아. 어떤 멘탈인지 개사가 사진 내보낼 때부터 아 이거는 완전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구나. 이게 합쳐져 가지고 뭔 짓을 부릴지 모르겠구나. 그거 다 보여줬잖아. 소름 딱 끼쳤잖아 그때. 보통 사람들 웬만하면 아유 그런 짓도 했겠다. 그냥 개 키우니까 별 그렇게 신경 안 쓰고 봤는데 그게 다 복선이 깔린 거잖아. 경찰견 목을 싸안고 착 이렇게 올려다보고 찍는 사진 이런 거 하면 보통 얘기가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 다들 어떤 짓을 어떻게 해도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은 다 있다라는 거 너무 자신감이 만만해서 이거 아주 위험한 거라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무더기로 대인다고. 그 근처도 가면 그냥 화상 입을 거라. 무조건 가까이 가지 말아라. 어느 하나 이용 안 되는 게 없거든. 무슨 짓을 해서라도 다 써먹는다고. 써먹고 버리고 써먹고 버리고 그렇게 소모품이야 다가오는 모든 사람은. 나는 심리학자도 아니고 뭐도 아니지만 이 정도까지는 읽을 수 있을 만큼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만큼 오래 살았거든. 그러니까 그게 보이는 거지. 아주 나쁜 모든 경우의 수를 간접 경험, 직접 경험한 모든 거를 다 동원해서 진단해 보건대 최악질이다. 거기에 비하면 윤석열은 귀여운 수준이지. 그냥 바보가 아니라 바보 천치.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런 사람을 먹고 크는 악종, 암이라고, 사회의 암. 그거를 윤석열이 숙주가 돼가지고 그렇게 먹힘을 당하면서 옆에서 키우고 있는 거야. 김건희가 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된다. 안 그러고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지. 법망에 걸려 들어갈 거 애당초 검찰총장 남편 될 사람 미리 보고 차곡차곡 걸어 들어가서 이 남자 저 남자 이 검사 저 검사 경험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 다 배우고 그러고는 웬만한 사람들은 자기 손에 안 놀아나거든. 검사 치고. 근데 이 바보는 되거든. 그러니까 싫어도 결혼하고 매력이 없어도 결혼하고 그거 하나로 쓸모를 딱 보고 이제 데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보면은 부부로서의 뭐가 하나도 안 보이잖아. 하수인도 저런 하수인 없잖아. 데리고 다니는 경호원만도 못하잖아. 윤석열의 꼴이 그렇게 취급을 당하면서도 해볼래 하고 이러고서는 윤석열은 아직도 자기가 뭐를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할까? 자기는 세상을 망치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그거를 느끼는 순간 아마 웬만하면 아무리 바보처럼 지내도 자살하고 싶을 거야. 내가 뭘 했지? 어느 날 잠에서 딱 깨어나고 나면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하고 정말 무서워서 잠도 못 자고 그러고서는 내가 왜 아크로비스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됐나 거기 찾아가서 아크로비스타에서 뛰어내려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런 상상이 갈 정도로 무서운 일을 저지르고 있다, 이들은. 영화를 만든다면 그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옛날 집 찾아가서 과거를 후회하고 창문에서 뛰어내리다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세계 기사거리가 될까. 그나마도 인간이 양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죄를 느끼게 하고 이런 게 존재하는 거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좀 배우겠지. 근데 몰라. 그건 내가 꿈이지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 오죽하면 이런 생각까지 하겠냐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라져주기를. 모든 국민들이 누군가가 죽기를 바란다. 이거 진짜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 저 사람이 없어져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대상이 되어 있다는 거. 살기가 든든하잖아. 얼마나 간댕이가 크면, 그러고서 돌아와. 그러고서는 더 크게, 더큰 한탕. 땅을 탁탁탁탁 사놓고 그 땅에, 자기네 땅에다가 선긋게 해가면서 도로를 그렇게 내려고 작정을 한 거잖아. 지금은 그렇게 드러난 것만이 그 정도지만, 얼마나 용의 주도하게 그 조나목을 통해서 배워가지고, 우리나라는 첫 번째, 뭐를 해야 하느냐? 땅을 가져야 한다. 부동산, 건설, 토건, 이거 장악 안 하면 안 된다. 그쪽으로 김건희 엄마가 최은순이 평생을 바쳐서 공부를 해놨잖아. 제대로 된 우리나라 유형의 복부인이야. 최은순은. 그런 거를 허용한 나라다, 이 나라가. 그렇게 오만 군데에 태목을 거리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부지런하지? 부지런해. 악마가 부지런할 때 이거 아주 큰일이 벌어지는 거야.